하지감자를 사행시로 하하 지지 감감 자자 이렇게 시로 이렇게 사행시를 해서 두 분께 추첨을 해서 이 하지감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 감자 오늘 네. 하지입니다. 딱 맞춰서 하지 감자를 오늘 캐고 그리고 이제 하지 감자 캔 자리에다가 장마지면은 또 들깨심으려고요. 저는 지금 이제 학교 갔다가 또 조퇴 맞고 와서 이제 도와드리죠. 좋은 일 있다는 아 저기 학교 문예제에서 상장을 하나 또 탔어요. 문예제요? 예예. 그 저기 글쓰기 대회인데. 자신의 꿈에 대해서 쓰는 건데 장려상을 탔습니다. 글을 잘 쓰나 봐요. 아이 글은 못 쓰는데 그냥 선생님이 참 특이하게 봐주셨나 봐요. 농사질라고 해낸 놈이 없으니까. 아유 네가 무슨 상장을 타느냐고 내가 했으면 내가 탈 건데 네가 탔다고 그러네요. 걔들은 다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려는 거를 해야지 사람은 성공해요. 물이 많긴 한데 날이 뜨거워서 요새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저기 온 김에 조금이라도 더 대놓고 있다가 감자 다 캐고 소름 막으려고요. 이렇게 위로 부들 해놔야 물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배불러요. 너무 사고 강원 논에 물 들어가는 건 더 배불러요. 왜냐면 논바닥이 쫙쫙 갈라졌다가 이게 물을 댈 때는 아주 그 기분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기는 저기 안동네 밭보다는 좀 덜 됐어요. 여기 왜 그냥 응달에다가 걸음기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제가 소똥을 여기다가 한 5톤가량 넣었는데 5톤가량 넣었는데도 걸음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들깨 타작 다 하고 그래도 한 6톤에서 7톤가량을 더 넣어보려고 그래요. 밭은 걸음이 많아야지 걸음 없으면 헛일입니다. 노는 걸음 많으면 싫어지고 밭은 걸음 없으면 덜 되고 농사가 그래요. 논 농사 속 키우면서 밭 농사 많이 못합니다. 사람 쓰지 않고 혼자서는 저도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이렇게 감자도 많이 심고 고추도 많이 심고 뭐 들깨도 심고 기타 등등 심지만은 내년부터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지만은 밭 농사 줄이려고 그래요. 올해 고추를 1500포가량 심었는데 내년에는 한 그게 절반에 한 700포 한 700포에서 800포만 심어보려고요. 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작은 어머니나 힘들다고 파먹으라 그러시는데 시골에서 그게 되나요? 농터가 있고 농사질 땅이 있는데 사다 먹는 데는 거는 정말 좀 힘든 거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와 생각이 같으세요. 어떻게 시골 사는데 사다 먹냐 그런 거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참 저를 잘 챙겨주시는데 저희 감자를 또 주문해 주셔가지고 아유 선생님 그냥 드려야죠 그랬더니 야 인마 영란법에 걸려. 그래서 아유 선생님 그럼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고생들 많으셔요. 감자캐느냐고. 그렇지. 네가 여기 가장 심어놨으니까. 내가 가장 심었으니까 여기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땅이 있으니까 심는 거지. 참 이 여기 토지주분께 감사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 많으셔요. 쉬어가며 하시라고 제가 남진 씨하고 윤수연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신성 노래 불리지 왜? 아 글쎄 잘 들어보셔. 그 노래를 내가 개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상장을 타왔어요. 그러니까 더 좋게 들으셔. 박수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서이 너희 쿵자자작자 지그지그 장자 엽전여홀단냥. 자 시작합니다. 월요일은 원래 농사 짓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농사 짓는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농사 짓고, 목요일은 목숨 바쳐 농사 짓고, 금요일은 금쪽 같은 농사를 저희요. 농사만 짓는 인생 너무 행복해. 몸은 고단해도 괜찮아. 지그지그 장자 토요일은 토닥토닥 감싸가며 일요일은 일찌감치 일어나서 천년만년 농사를 자요. 이게 농사송이요.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농사. 이게 농사 노래. 노래가 얼마나 저게 뭐 농사 짓는 노래지. 그러니까 아니요. 심심해.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좋아? 심심해니까. 앉아가며 쉬어간다고 조금 쉬었다 해셔. 앉은 김에 쉰다 그래나?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자빠진 김에 참. 나머지 건 나머진 김에 쉬어간다고. 아 그게 그 말이요. 한국말은 여러 가지. 한국말은 여러 가지야. 자빠지나 엎어지나 꼬라지나 니꼬라지나. 쉬었다 해요. 여기까지. 네, 하우스에서 뵙겠습니다. 이거 좀 같이 끌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끌어요? 같이 좀 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왜 이래요? 연료 필터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버스 정류장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기서 밀릴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밀리나 누가? 지금 중류 하나 둘씩 하나 둘씩. 아유 안 되겠네요. 안 되겠습니다. 아 아는 삼촌이 끌어다 주신대요. 연료 필터가 삼촌 고장 났나 봐요. 네. 어떻게 할 건데? 저까지만 바 가져왔는데 좀 저까지만. 아 있어? 네. 기다려. 고맙습니다. 필터가 고장 났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서 항상 갖고 다닙니다.
뚫렸나요, 사장님? 물도 들어가고. 네? 물, 물. 물. 저기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자지간 계획을 짜놓으면 틀어지기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트랙터는 뭐 쌩쌩합니다. 쌩쌩하게 잘 고쳐줘서 다행이고요. 아, 진짜 이 자식 이거 아까는 또 다시 바꿔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자지간 또 오늘 이렇게 하진 날 절기상 딱 맞게 하지감자 수확을 참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때깔부터 틀리고 말로만 하지감자일 줄 알았는데 딱 하진 날 했어요. 오늘이 21일 하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댓글을 이제 적어주신 걸 봤는데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보다가 하지감자를 사행시로 하하 지지 감감 자자 이렇게 시로 이렇게 사행시로 해주셔서 두 분께 추첨을 해서 이 하지감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두 분께 보내드리기 전에 한 분을 추가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감자송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사도 참 길게 만들어 주시고 농촌에 대한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 주셔서 이분께 먼저 한 박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쪽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와 연락처, 전함을 보내주신 분은 저희가 이제 감자를 딱딱 저기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 감자를 추첨을 해서 또 두 분께 그때 이메일 주소로 추첨되신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